아니 근데 니다 이 터키에서는 집 들어가는 발. 아, 그리고 네. 뭐 화장실 들어가는 발. 네. 저희는 집 들어갈 때 오른발로 들어가고 나갈 때 왼발로. 어디 집 나올 때는 왼발이 맞죠? 근데 화장실. 화장실은 반대로 왼발로 들어가서 오른발로 나가요. 그렇게 돼요 나중에. 이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왼발로 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왼발로 나가면 다시 나. 깽깽이 한번 돌아보세요. 아, 진짜요? 매번 지켜요? 네, 저도 한국에 와서도 아직도 하고 있는. 약간 한국도 뭐 문지방 밟지 말아라 그런 아, 얘기 뭐. 여기 앉지 말아라 뭐. 어. 아니 혹시 그런 거 없어요? 근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갓집이 일본이잖아요. 루미코 시인의 집도 약간 특이하게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.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거기서 흰 손을 봤대요. 집에 귀신이 있는 거야. 그래 결혼해서 처갓집을 갔는데 나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야 새벽에. 무서워서. 아니 세상 터프가 언제나 귀신 무서워가지고 약간 주온에 나오는 그거 알아? 주온! 내가 제일 좋아. 그게 다 있단 말이야 방마다. 이거 이제 다당이 다, 그래, 다, 그러니까, 복도식. 네. 어우 닭살 됐어. 얘기하면 싫어야 싫어 지금. 닭살 돋았어. 싫어야.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우리 뭐 벨라루스에는 어떤 조심해야 하는 행동? 네 있어요. 벨라루스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뭔가 물건을 잠깐 깜빡하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 거울을 꼭 봐야 하고 거울에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다시 집을 나가야 못생긴 표정 왜요? 그게 왜 그러냐면 집에 다시 들어올 때 뭔가 깜빡하고 나갔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 안 좋은 기가 안 좋은 에너지가 같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래요. 그래서 그 에너지를 거울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왜냐하면 거울이 모든 보이는 것을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찬찬도 뭐 있을까요? 미얀마도? 네, 미얀마는 뭐 여성분들이 집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풀어놓으면 좀 안 되는 문화가 있어요. 옛날 같은 보수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여자들이 주로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동양에서는 무조건 뭐 엄마가 밥하고 딸내미가 엄마랑 같이 뭐 아빠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조금 게으른 딸내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. 집에 가면 항상 네. 머리를 네 그래서 안고 있어야 돼. 네. 근데 우리나라에도 머리 풀고 있으면 귀신같이 머리 풀고 있냐고 막 그랬었잖아요. 네 저녁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으면은 악귀나 이런 게 붙어서 같이 온다 이런. 그 아이언처럼 저렇게 하고 있어. 되게 꽃날고. 왜냐면 엘라처럼 이렇게 묶고서라도 네. 여기라도 이렇게 묶고 이 정도면 악기가 왔다가 귀여워서 이제 가죠.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면 어디라도 묶어라. 어디라도 묶어라.